원피스 악역 중 인기가 매우 높던 도플라밍고는 영보스라 불리며 칠무의 고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브랜뉴피셜 칠무회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 불리며 사황과는 또 다른 위치의 강자라 평가를 받아서인지 도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초기 등장부터 트레이드마크인 분홍털 코트와 임펠다운에 처박혀서도 고집하는 선글라스로 트레이드마크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철룡인 출신으로 호전적이고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야차와 같은 인물인 도플라밍고는 굉장히 희소한 해적이었으며 그에 걸맞는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철룡인으로 태어났지만 도플라밍고의 아버지 호밍성이 귀족의 위치를 버리고 비가맹국으로 조용한 삶을 원한다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8살인 도플라밍고는 가족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으며 여기서 철룡인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은 시민들에게 고문과 같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플라밍고 아버지 호밍성조차 아 이건 뭐 됐구나 싶었는지 철룡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아이들만이라도 다시 올려달라 하였지만 대차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까지 병으로 죽어버리고 쓰레기를 먹으며 생활을 이어오게 되었는데요. 겨우겨우 살아오던 도플라밍고 가문은 몰매를 맞으며 일가족이 눈을 가린 채 화형에 당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여기서 로신한테와 호밍성은 포기한 채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도플라밍고만은 이 개잡놈 새끼들 너희들 다 기억해두겠다며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패왕색패기를 세려버리며 도플라밍고 패밀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룡인 중에서도 악함이 강한 캐릭터로 어린 시절의 분노 때문인지 태생 때문인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목을 철룡인들에게 들고 갔지만 다시 철룡인 신분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였는데요. 분노로 가득한 도플라밍고를 철룡인들은 그가 국보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인지 도플라밍고 암살까지 계획하였지만 죽지 않는 도플라밍고와 결국 철룡인은 협력관계로 변하며 해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해적으로 첫 등장은 크로커다일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해군본부 회의에서였으며 생고쿠와 마주하며 포스를 뽐내었는데요. 칠무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남자로 이전 현상금은 3억 4천만 벨이었습니다. 당시 해군 중장들을 실시렴의 능력으로 가지고 놀며 칠무회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섬장사가 너무 잘되어 놀러왔다던 도플라밍고는 이후 루피에게 시비를 털던 베라미가 등장하고 또 한 번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나름 초대형 루키라며 등장한 베라미를 또 실시렴의로 가지고 놀며 너희는 부하로서 필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5억의 현상범인 고대 거인족 오주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흰수염 매적단 조주도 실시렬매로 묶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크로커다일과 잠깐의 대립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정상전쟁에서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칠무회였지만 나락으로 갈 때까지 가버린 개코모리아까지 가지고 놀며 칠무회도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덴류비토다소! 신세계에서는 검을 브로커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으며 섬과 노예와 무기를 사고팔며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요. 시저클라운과 손을 잡고 스마일 열매까지 탄생시키며 스마일 열매를 사황 백수의 카이도우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황을 처부수려 결성한 로우와 루피 동맹은 펑크하자드에서 시저클라운을 날려버리고 도플라밍고의 표적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사황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로우와 루피는 자연스럽게 도플라밍고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으며 스마일 열매 조건을 내걸며 도플라밍고에게 칠무회 탈퇴를 하라 말하였습니다. 카이도우에게 되질 수도 있겠다고 느낀 도플라밍고는 작중 최초로 얼굴색이 변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칠무회를 탈퇴하였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철룡인에서 내려온 이력 때문인지 이를 다시 철회시키며 확실히 칠무회 중에서도 남다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거래가 깨져버리며 로우와 루피 일행은 도플라밍고가 있는 드레스로자에 방문하게 되며 도플라밍고가 국왕으로서 한 악행들과 드레스로자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왕직을 개사기로 빼앗은 도플라밍고는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인간들은 모두 장난감으로 만들어 존재를 없애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리터널 브라크 베어즈! 계약요. 강함뿐 아니라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며 만능 밸런스형 캐릭터이자 악랄함까지 갖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초기 메인 인물들이 빠져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하였고 자신을 막으러 온 상디를 가볍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해군 대장으로 등장한 후지토라와는 순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치 자신의 아래인 것처럼 해군 대장을 여유롭게 제거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칠무에로 올라서며 나름 인지도가 올라간 로우의 팔마저 잘라버리고 열매 능력까지 잘 활용하는 면모를 보였는데요. 로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날려버린 감마나이프로 도플라밍고는 내장이 터져버리고 사실상 죽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조각난 내장들을 실로 꿰매버리며 되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딴 게 가능한 것인지 실실 열매 능력을 100% 이상 활용하는 모습과 세장이라는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자신의 최고 기술로 볼 수 있는 세장을 보여주었고 세장에서는 해군대장 후지토라 마저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해군대장과 칠무에 그리고 혁명군과 이름을 날린 해적들까지 드레스로자에 있었으나 세장의 축소를 막아내지는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패왕색 폐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왕색 충돌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같은 패왕색을 가진 루피와 싸움에서는 최초로 악마의 열매 각성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물을 실로 만들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와 수련 후 성장한 루피의 기어 공격에도 큰 충격을 입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재 최초로 보여준 루피의 기어포 바운드맨에게는 공격을 허용하며 슬슬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밸런스가 매우 좋은 인물이었으나 아무래도 강한 몰빵에 루피의 능력과 주인공 버프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호수는 사황급으로 도왕이라고도 불리었지만 사실상 사황 밑에 인물로 평가받으며 리타이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피와 싸움에서는 1대1 파워 대결에서 밀려버리고 면상에 펀치가 꽂혀버리며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가 아작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플라밍고 패배와 함께 돈키호테 패밀리는 전원 체포가 되었으며 선장인 도플라밍고는 추루가 전담 마크하며 임펠다운으로 후송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도플라밍고의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임펠다운에서조차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철룡인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스마일 열매 공급이 중단되어 가뭄 이적을 시켜 도플라밍고를 후송 중인 해군을 습격하였지만 전설급 해군인 추루와 과거 원수인 센고쿠 그리고 현재 대장으로 자리 잡은 이쇼가 있던 만큼 개털리고 도플라밍고는 끝내 구출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맞다 그 안토니아 가나와니. 여기서 독방에서 마젤란이 1대1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확실히 세계정부와 철룡인의 보물은 세계관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플라밍고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피스 악역 중 포수는 엄청난 도왕 도플라밍고였지만 사실 리타이어 되기 이전부터 한계치를 한 번씩 보여주었었습니다. 우리의 스몰에게 스모커가 또 화이트 블로우를 날리자 역겨운 것인지 바로 골로 보내버리며 죽이려 하였는데요. 이때 사카즈키와 싸움 이후 해군에서 나온 아오키지가 스모커를 도우려 등장하였으며 순간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성격 같았으면 실실열매 능력을 사용해서 겁나 괴롭혔을 도플라밍고였지만 여기서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넌 뭐하는 놈이냐라고 외치며 너와는 싸울 생각 없다 말하고 마치 이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봐주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빤스런을 하였습니다. 엄마에도 따따까우 기와 나이. 사황급의 인물들과 해군 대장급의 인물들에게는 못 미치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고인물 중 한 명으로 이 이상의 성장은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패왕색 폐기를 갖추고 있지만 패위감이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패왕색이 없는 전 해군대장 아우키즈에게 밀린 점 그리고 이놈도 사람인지 자신보다 위라 생각되는 인물들에게는 빤스런을 하는 점 등 나름 인간미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강함을 본다면 사황과 해군대장보다는 아래이며 사황 최고간부나 칠무의 웬만한 강자들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 인물로 아버지인 호밍성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면 굉장히 잔혹한 면모를 잘 보여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함이나 조커라는 악명과 달리 동료를 굉장히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신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의 동료의 실수라면 굉장히 너그러운 장면을 보이고 과거 호밍성의 뻘짓 때문인지 아버지보다는 훗날 얻게 된 자신의 패밀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이글이글 열매를 눈앞에서 사보에게 빼앗긴 디아만테에게도 지나간 일이라 한마디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간부급의 인물들 즉 자신이 가족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비웃거나 공격한다면 얄짤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잘 이용당한 인물이 바로 베람이라 생각됩니다. 루피! 오레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하지만 도황이라 불리며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도플라밍고는 크로스길드나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들어가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으며 이런 쌉소리가 아니어도 최종장에서는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마에! 나한테고도 스테크를 떠나! 현 사황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이자 최강의 거물을 꿈꾸는 롤로노와 조로는 최근 사황 카이도우 배때기를 베어버리고 에그헤드 섬에서는 CP9 루치와 싸우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메이논 미호크에게 검수를 배우며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나리테! 카이도우의 몸뚱이를 베어내었을 때 패왕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밝혀졌으며 미래에는 감겨있는 한쪽 눈을 뜨며 패왕색 패기를 보여줄 거라는 의견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현재 사황이자 조이보이로 밝혀진 루피가 처음으로 만든 동료이며 초기 등장 시 조로는 이미 이스트블루에서 해적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세대에서도 부선장급으로 킬러와 함께 최악의 세대 멤버로 뽑혔으며 미래 최강의 검으로 올라설 인물입니다. 루피와 만나기 전부터 이스트블루에서 유명하였던 조로는 처음에는 해적이 아닌 현상금 사냥꾼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생계로 시작한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이스트블루에서는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알비다나 버기, 돈 클리크, 어인 아론까지 조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피를 만날 때는 헤르메포 때문에 해군에게 붙잡혀 있었으며 칼을 빼앗긴 채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르메포의 아버지인 손도끼 모건에게 당하기 전 루피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며 해적으로서 활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질무의 크로커다일의 회사인 바로크 워커스에서도 스카우트가 들어올 정도의 강자였으며 바로크 워커스에서는 루피에게 걸린 3천만 베리 현상금이 조로한테 걸릴 게 잘못 걸렸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떨치는 상황의 미호크를 만난 조로는 아쉬움도 없게 개털려버렸는데요. 과도로 싸워주는 미호크에게 삼도류를 보여주지만 엄청난 격차를 느끼고 맙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인지 패배를 하면서도 등짝의 상처는 수치라며 미호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원피스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미호크는 훌륭한 젊은 검사라며 과도를 버리고 자신의 진검인 흑도로 조로를 베어버렸습니다. 미호크에게 패배 후 조로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패기를 느끼며 다즈보네즈를 꺾고 첫 현상수배범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워터세븐에서 CP9 카쿠를 구도리로 격파해버리고 서서히 현상금이 오르며 억대의 현상금으로 초신성으로 올라서는데요. 아시라! 이치무긴! 하지만 최악의 세대이자 초신성으로서 샤본디제도에 도착한 조로는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하늘섬에서도 자연계인 에넬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며 샤본디제도에서 첫 등장한 해군대장 키자루에게도 큰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반격도 못한 것은 게코모리아와 싸움 후 등장한 칠무의 쿠마와의 거래 때문이기도 하였는데요. 모리아를 이긴 루피의 모든 피로와 축적된 데미지를 혼자 받아내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 말하며 부선장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아니었어도 패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조로는 해군대장 키자루에게는 반격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일리와 쿠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흩어지게 되며 2년간 각자의 수련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로가 떨어진 곳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메이논 미호크가 있는 섬이었으며 여기에 페로나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조로는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데요. 너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르침을 달라하는 조로를 보며 웃던 미호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조로에게 검수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조로는 왼쪽 눈에 상처가 나 있으며 패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길치인 건 여전하였으나 2년이 지난 뒤 도플라밍코의 간부인 눈눈열매 능력자인 모네를 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찐 간부인 바위바위열매로 거대화를 한 목소리 빚고 피카까지 베어버리며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준! 가이센스카이! 드레스로자에서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루피가 잡아버리며 드레스로자는 평화를 찾게 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잡혀버리자 도플라밍고와 과학자 시절을 통하여 스마일 열매를 얻으며 최강의 해적단을 꿈꿔왔던 사황 카이도우는 매우 열이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계점들이 생기며 동맹을 맺었던 로우와 함께 루피 일행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까지 함께 와노쿠니 섬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로는 여기서 과거 부선장으로 함께 최악의 세대로 올랐던 킬러를 만나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규키마루까지 신경 쓰던 조로는 부상을 당하고 둘의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로는 과거 스릴러 파크에서 얻었던 흑도 슈수이를 와노쿠니에 돌려주며 조로는 코즈키 오뎅의 유품 중 하나인 엠마를 얻게 됩니다. 엠마는 코즈키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였으며 폐기를 빨아먹는 요도였습니다. 조로가 요도 엠마를 얻게 된 뒤 카이도우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은 동맹을 맺게 되며 카이족의 도움이오! 무스부 코타니! 스타트! 메인 카드인 루피, 조로, 키드, 로우, 킬러는 빅맘과 카이도우 두 사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왕과 싸움 중 패왕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우가 루피를 공격하며 루피는 순간 기절을 하였는데요. 루피를 본 조로는 로우에게 지금 보여줄 건 자신의 한계라며 이 기술이 먹히지 않는다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로우에게 뒤는 부탁한다고 말하며 조로는 엠마와 함께 엄청난 폐기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뎅과 겹쳐 보이는 조로는 카이도우를 부르고 선장의 목을 가져갈 거면 자신의 머리를 먼저 가져가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구도류 기술인 아수라 발검을 시전합니다.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아내며 조로는 자신의 최고 기술을 보여주고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뎅 이후 몸에 상처가 난 적 없던 카이도우 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카이도우는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도 폐왕색을 가지고 있냐고 조로에게 묻는데요. 아직 폐왕색을 자각하지 못한 조로는 무슨 소리냐며 카이도우에게 말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이 상처는 남을 거라 말하자 조로는 쓰러집니다. 조로가 쓰러지자 쇠몽둥이를 맞고 쓰러졌던 루피가 다시 일어나며 폐왕색도 두를 수 있는 거냐며 다시 카이도우와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쓰러졌던 조로는 로우가 데리고 내려오며 로우는 상디에게 온몸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조로는 온몸을 깁스를 하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잠든 조로를 상디가 업고 다니며 상디는 열이 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는 평온하게 목이 마르다며 잠꼬대를 하며 체력을 충전을 하는데요. 상디는 마르코와 대간판인 킹과 퀸을 상대하며 한계에 닿은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싸울 수 없는 상태였던 조로에게 초파와 양선생이 나중에 고통이 배가 되나 체력이 회복되는 약이 있다 말해줍니다. 당장 달라는 조로의 붕대가 풀리기 시작하며 마르코는 갑자기 항복을 외치는데요. 주역이 등장했다 마르코가 말하자 조로가 일어서며 킹을 대적하게 됩니다. 종족이 밝혀지지 않았던 킹의 가면을 조로는 부숴버리며 검정 날개와 갈색 피부 그리고 등에 불까지 보여지며 킹은 루나리아 종족인 게 밝혀지는데요. 조로는 루나리아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고전을 하였습니다. 킹의 약점을 간파한 조로는 마지막에 킹의 최고 화염 공격이 날아오자 조로는 화염을 모두 베어버리고 킹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가 대간판 킹을 잡아내고 루피는 세 번의 패배 끝에 카이도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사람 열매 모델신 니카로 루피는 부활하고 조이보이인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사황동맹을 깨부수며 루피키드로우는 사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두 사황을 잡아낸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이 나오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사황의 간부들을 물리치며 현상금이 올랐는데요. 초파는 현상금이 1000베리로 올랐으며 나미는 3억 6600만 베리, 소울킹 브룩은 3억 8300만 베리, 갓 우섭은 5억 베리, 니코로비는 9억 3천만 베리, 상디는 10억 3200만 베리, 징베의 11억 베리 그리고 부선장인 조로는 11억 1100만 베리로 올랐습니다.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30억 베리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상디와 조로가 라이벌로 비추어졌지만 현재는 폐왕색을 갖추고 있는 조로가 한수위인 거로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밀짚모자 일당에게 CP0가 등장하며 조로는 과거 상대하였던 CP0 카쿠와 싸움을 보여주고 각성하여 성장한 루치와도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로가 앞으로 폐왕색 폐기까지 사용하여 폐위감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호크급 거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해적왕의 오른팔로서 조로는 레일리와 같이 미래에 엄청난 포스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나레자이 사마. 원피스의 3대 세력 중 하나인 해군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 중 한 명인 사카즈키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해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난 노안으로 다른 3대장들과 다르게 근육질의 몸을 보여주었고 과거 구 3대장인 아오키즈와 키자로와 함께 등장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최강 전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오다 작가는 사카즈키가 원피스 주인공이었다면 1년 만에 엔딩이 나왔을 거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다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강자답게 사카즈키는 최종장 이전 같은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즈를 깨부수고 흰 수염 얼굴에 빵꾸를 내는 등 여러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얄짤없는 스타일의 사카즈키는 과거부터 이런 면모를 보였으며 버스트콜이 발동되어 오하라에 방문 시 냉혹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의관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야른나라 대대대기니다. 오하라의 버스터콜이 발동되자 100년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호수에 던지며 함께 있던 로빈을 살려주려 하였는데요. 민간선 배에 탈 뻔한 로빈을 다행히 아오키즈가 마음을 돌려먹고 살려주게 되었으며 로빈은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타고 있던 배에 큰 폭발음이 나오며 아오키즈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폭발음은 사카즈키가 고고학자 외 일반인들의 피난 선함을 혼자 결정하여 폭발시켜버리며 저기에 고고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가 세기노 야르고도가! 그래가 마다 하그왈디 사우론은 저런 게 정이냐며 쿠잔에게 소리치기도 하였는데요. 피난선 폭발 장면을 본 아오키즈마저도 저건 좀 심하다며 사카즈키와는 다른 정의관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카즈키는 자신의 확고한 정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군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려 하고 있으며 왁구부터 야쿠자의 모습으로 굉장히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초강경파 해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과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놋바꾸인 모습을 보입니다. 해적이나 혁명군 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군인 해군에게도 사카즈키는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이족 소유 악어 유르스나! 자신들이 이룰 것은 모두 이룬 상황에서도 아군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으며 해적들을 계속 몰아붙여 싸움을 유도하였고 이런 장면을 보던 당시 조랩이었던 코비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극상으로 제대로 돌아버린 것인지 정상전쟁에서는 코비가 이제 그만하자며 해군대장 사카즈키를 막아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병 무단이시다. 다다시크모나이 해와 가이군이야 이름! 하극상의 사카즈키는 열받은 표정으로 침착하게 시간 낭비라며 코비를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성질머리 또한 범상치 않아 개꼰대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냉철한 사카즈키의 면모를 좋아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으며 현 해군 대장으로 들어오게 된 로쿠기도 그중 한 명으로 사카즈키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에게도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등 자신이 할 말을 다 하는 사카즈키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 또한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카즈키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아오키즈는 해군 원수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려하자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과도 맞다이가 가능하다 볼 수 있는 두 남자가 10일이 넘는 싸움을 펑크하자 대에서 벌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고 아오키즈는 해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과 트이다. 쇼샤와 아카이누. 세계 3대 세력 중 우두머리로 올라선 사카즈키는 과거부터 수많은 해적들을 압살해버리며 위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강함을 제일 잘 보여주었으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력을 보여주고 개떡상하며 초강자 계열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강철조차 녹이는 마그마의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저지가 던진 빙산을 녹여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며 흰수염 해적단을 막아세웠는데요. 노화로 어느 정도 마시 가버린 흰수염이었지만 순간에 틈을 보이자 몸통에 명구빵을 먹여버리며 정상전쟁에서 사실상 해군의 승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흰수염에게 얻어맞긴 하였지만 흰수염 얼굴의 반쪽을 날려버리는 등 상황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흰수염이 죽고 빤스러나는 에이스와 해적들을 보며 사카즈키는 도발을 시전하였는데요. 강함은 물론 어느 정도 말발을 갖추고 있는 사카즈키 도발의 에이스가 넘어가며 정상전쟁 싸움을 물거품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세요, 이마노 코토바! 왜요세 에이스! 결국 에이스만 죽으면 되었을 싸움에 흰수염과 에이스를 모두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루피를 데리고 도망치는 칠무의 징벤은 물론 여러 간부급 인물들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던 사카즈키는 검은수염에게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주얼리 보니를 잡고 있던 검은수염은 거래를 하려 해군에게 군함을 요구하였고 해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에 사카즈키가 타고 있는 걸 보며 검은수염뿐 아니라 메인 간부들이 모두 빤스런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어둠어둠열매와 흔들흔들열매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였던 티치였지만 사카즈키를 보고 도망치는 걸 보면 사카즈키가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는 세계 정부의 아래에 있다 볼 수 있는 해군 정점의 인물로 사카즈키는 상부명령은 곧잘 따를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도플라밍고가 철룡인이었던 과거를 내세워 질무의 탈퇴를 번복하자 굉장히 빠기친 모습을 보이며 오로송과 만남에서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우도리, 딸의 니크치오 기토른 자. 당연히 오로송은 내가 더 높은 계급이니 사카즈키에게 까불지 말라 말하고 이를 사이퍼폴에게 맡겼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사카즈키는 오로송에게 코웃음을 치며 철룡인의 꼭두각시에게 무시를 당했냐며 하극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오로송의 능력을 보면 당시 원수였지만 사카즈키도 골로 갈 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윗사람이 고모고 자신의 정의관에 맞지 않으면 다 싸워댈 인물이며 자신이 생각한 정의관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된 이후로는 싸움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새로 들어온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말을 안 들어서인지 담배를 뻑뻑 펴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리쿠왕에게 해군 전원이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지토라에게 루피를 잡아오라 하였으나 후지토라는 쌩까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토시마에 쓰게 되기 전에요, 후지토라! 또 한 명의 대장 로쿠규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며 혼자 와노쿠니로 쳐들어가 사왕이 된 루피를 잡으려 하였으나 샹크스에게 개털리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줄담배를 피는 것으로 보이며 말을 안 들어 처먹는 부하들과 여기저기서 사건들까지 터져버리니 전 원수였던 센고쿠가 사카즈키를 놀려먹기도 하였습니다. 극장판에서나 모습을 한 번씩 드러내지만 사왕이 되어버린 루피의 의형제인 에이스를 죽였으며 최정점에 위치한 인물인 사카즈키는 루피가 분노로 삼는 인물인데요. 징베가 사카즈키를 얘기하면 루피는 가슴에 흉터를 만지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트라우마를 남긴 인물이라 훗날 루피와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버기가 만든 버기 딜리비리와 크로스 길드에서 현재 해군 현상금을 걸고 있는 상황의 대장들은 보통 30억 베리로 매우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요. 해군 원수이자 사실상 현 해군 대장들보다 강함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카즈키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이 측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히로시마 사투리를 사용 중이며 최근 등장한 해군소드 대원인 히바리도 똑같이 히로시마 사투리를 써서 사카즈키의 딸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레모시카다네가. 히바리가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앞을 막았던 코비를 좋아하는 상황에 사카즈키와 해군 영웅 코비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지 않냐는 쌉소리도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관이 확고한 인물로 강함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해 사카즈키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피스 최종장까지 해적들을 막을 큰 역할을 할 인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강의 剣士として この額 35億 9000만 베리.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이름을 떨치며 세계 최강 검으로 자리 잡은 주라클 미오크는 모든 검어들의 목표가 되는 대상인데요. 혼자 다니는 걸 선호해서인지 질무의 자리에서 고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질무의 중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誰だ, 아이츠? 俺が探し続けた男だ. 高の目の미호크.
첫 등장부터 양민학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초대형 루키로 불린 돈클리크 해적단을 거의 몰살시키기도 하였는데요. 겨우 그랜드라인에 입성하여 성장하려 한 돈클리크 해적단을 아작내고 겨우 빤스런한 돈클리크를 끝까지 쫓아오며 집요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호크를 목표로 바다에 나온 롤로노와 조로와 마주하게 되었으며 과도로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나름의 객기를 보여준 조로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흑도로 조로를 사선으로 갈라버리고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호토! 여기서 조로를 죽이면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지겠구나라고 느꼈던 것인지 조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미호크는 조로에게 자신을 뛰어넘어보라 말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등장 당시만 보면 몰랐지만 일반적인 칠무의 수준이 아닌 사실 사왕 수준의 초강자로 미호크는 세계관 최강자급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돈이나 명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솔플로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 사왕들과 같이 자신의 동료나 세력을 넓혀 힘을 키우지는 않았는데요. 미호크는 엄청나게 침착한 인물로 왜 해적을 하는 것인지 사실상 해적의 본업인 해적질이나 약탈을 전혀 하지 않으며 강자와 대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병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큰 배신을 겪은 뒤 해병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마이와 무카시 카이헤가리 토 요바레타 오토코. 현 사왕인 샹크스와 대결에서도 사실상 샹크스를 넘어서는 실력이라고 현상 금속의 맛집인 브랜뉴가 말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양팔인 샹크스를 상대로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1대1로는 사실 최강자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노각 35억 9천만 베리. 이후 루피와 조로를 만난 이후 샹크스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 엄청난 대결을 펼쳤지만 샹크스와 의외의 친분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다시 정상전쟁에서 등장한 미호크는 소집된 칠무의 중에서는 가장 먼저 흰수염과 자신의 힘을 테스트해본다며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오시 하가루 다케다. 이후 정상전쟁 막바지까지 상처 하나 없이 싸웠으며 정상전쟁에서 루피에게 참격을 날리고 오다피셜 검사 중 강자인 비스트와도 검을 맞대었는데요. 시로빙의 카이도크단 5반타이 타이초 가켄노 비스타 오하츠니 다카노메 미호크. 정상전쟁을 끝낸 샹크스가 등장하자 이건 자신과 협정방 내용이라며 검을 거두었고 샹크스와 친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또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간 미호크는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었으나 자신이 점찍어둔 검사루키 조로와 페로나가 나타나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조로가 뜬금없이 가르침을 얻으려 하자 나가서 원숭이나 이기고 오라 말하며 실망한 듯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이미 원숭이들을 베고 왔다 말하자 화색이 돌며 조로에게 검술을 알려주기로 하였는데요. 자신의 목을 노리는 루키인 검사를 직접 검술을 알려주며 심심해서인지 조로의 미래를 봐서인지 아무튼 엄청난 검사로 2년 동안 수련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얄짤없는 미호크에게 수련받은 조로는 한쪽 눈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조로의 성장을 보기만 해도 미호크의 강함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미호크와 2년의 수련만으로 조로는 흑도를 만들어 웬만한 강자들은 다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최초로 등장한 루나리아 조킹까지 베어버리고 카이도우 배때기까지 폐위감 공격으로 질러버리며 훗날 미호크와 조로의 싸움도 펼쳐지지 않냐는 소문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 페로나와에게는 농사까지 직접 지어주며 예상외의 젠틀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개코 모리아를 찾아 헤매던 페로나가 아침 신문을 보며 왜 모리아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냐 묻고 미호크 왕국을 떠나려 하였는데요. 미호크는 무심하게 조심해서 가라고 페로나에게 말해주며 페로나는 대성통곡을 하며 고맙다 말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오츠케테이게. 세계 최강 검사로 영구적인 흑도화에 도달한 인물이며 이런 영구 흑도에 도달한 인물은 과거 최강 도신인 유마의 미호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호크는 샹크스와 박빙의 싸움 때문인지 샹크스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덩달아 미호크의 위상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적왕에 제일 가까운 인물인 샹크스의 라이벌로 평가받으며 왜 사왕까지 가지 않냐는 의문들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깨려는 것인지 칠무에 세라핌 등장과 함께 폐지가 되어버린 칠무에들을 해군들이 잡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조로와 페로나가 떠나버린 뒤 해군들이 나타나자 미호크는 쫓기는 입장은 오랜만이라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久しぶりだな. 追われる立場に戻るのは.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말과 행동이 다른 미호크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이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후 크로커다일이 칠무에가 폐지되자 미호크에게 점보벌레를 때리며 우린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냐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 모두 칠무에였으며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 해군도 무시 못할 조직이 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크로스길드이며 크로커다일은 이 조직을 키우기 위해 과거 광대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갚을 돈이 없던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의 버기 딜리버리의 인력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얘기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 칠무에 세 사람이 한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강한 건 역시 미호크라 볼 수 있었으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크로커다일과 인력을 갖추고 있던 광대버기까지 합세하여 예상외로 어마어마한 조직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세 명 중 사왕이 되는 것은 실력만 보면 미호크로 볼 수 있었으나 돌아버린 버기의 부하가 버기를 메인으로 장식한 포스터를 뿌려버리고 사왕의 자리에는 버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용코가 에락 나타나 피에로. 미호크는 버기에게 등을 돌리는 부하들을 보며 과거 어떠한 기억이 생각난 것인지 상관없다며 버기가 정말 필요 없어지면 그때 제거해도 된다 말하며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로스길드의 리더인 버기가 31억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지만 미호크는 35억 9천만 베리로 해군에서도 미호크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편안하게 지내려 크로커다일과 손을 잡고 사왕의 자리도 버기에게 넘긴 미호크는 아 이제 다시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지 자리를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조차 건드리기 어려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는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를 보며 버기는 미쳐버린 것인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다 말하며 부하들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 질러버렸는데요. 미친 짓을 한 버기였지만 미호크 입장에서는 버기를 죽이면 원피스를 찾기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부하들까지 반발하여 적이 생기게 되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왕으로 가둘러선 크로스길드가 자리를 잡기 전이라 사왕들과 싸우게 되더라도 자신과 크로커다일이 메인으로 나서야 하니 졸지에 진짜 버기의 부하처럼 움직일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고대! 만약 버기가 해적왕이 되어도 버기의 간부로 이름이 남을 상황이라 미호크가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미호크와 샹크스의 싸움이 다시 재발현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3년 전에 나지 않은 승부를 다시 벌이게 된다면 미호크가 우세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검기 대 검기의 싸움이니 검술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뛰어난 미호크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 다카노메, 고래야 진격이다. 샹크스의 패기가 아무리 강하여도 검에 적용시키는 정도라 이길 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 양팔이었던 13년 전과 달리 현재는 한 팔로 싸워야 하여 자연스럽게 미호크의 승리를 점치는 것인데요. 세계 최강검으로는 칭호를 갖추고 있으며 사실상 샹크스도 검사로 볼 수 있으니 이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미호크가 최강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현존 유일하게 영구 혹도를 보유한 인물로 검의 재능은 물론 모든 검 중 최강검을 가지고 있어 폐위감까지 상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레가 우와사니 기쿠 코쿠토우카. 거기다 미호크의 별명과 눈을 보면 이모와도 연관이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으며 미호크는 샹크스를 넘어서는 강자들과 싸움을 원하는 만큼 현재는 샹크스를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지 않냐는 의견들입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샹크스도 13년 전과는 달리 더욱 강해졌을 것이며 현재는 원피스에 가까운 세계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카이도우나 흰수염과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재는 카무사리라는 로저가 사용하던 공격으로 키드를 일격에 보내버리기도 하며 현재 패왕세패기를 가진 인물 중에서는 패기가 제일 강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어 현재의 미호크도 샹크스에게는 안 될 거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견문살인이라는 최상급 견문색폐기 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미오코와 싸움에서 샹크스가 밀리지 않을 거란 의견까지 다양한 두 사람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은 거의 동등한 강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쌉소리로 크로스길드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마주하게 된다면 샹크스와 미호크가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싸움이라 생각됩니다. 이외 미호크가 검은 수염 간부인 비의 시류에게 패배하고 조로가 시류를 이기며 사실상 최강검호 타이틀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호크가 시류에게는 전혀 패할 것 같지 않으며 사실상 최강검호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해적들과 다르게 구분되는 최강 검호 타이틀을 가진 미호크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카노메노 미호크! 거프의 제자였으며 첫 등장 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아오키지는 해군 3대장 중 한 명으로 먼저 등장을 하였습니다. 첫 등장과 함께 자연계의 얼음얼음 열매로 악마의 열매의 약점인 바다 자체를 얼려버리며 해군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니코로 빈과 있는 밀집 모자 일당에게 처음 등장을 하였으며 당시 폐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루피와 동료들은 말 그대로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로빈의 몸을 얼려버리고 하나둘 피해를 보자 루피는 아오키지와 1대1 대결을 내걸었습니다. 폐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루피도 몸체가 얼어버리며 아오키지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자신의 스승인 거프를 생각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 최고 전력으로 등장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입장에서 해적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해군 원수의 자리를 두고 사카즈키와의 대립으로 해군을 나오게 된 아오키지는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최근 빅맘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며 샬로푸딩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빈 때문에 루피 일행에게 나타났던 아오키지는 애니에스 로비를 박살내버리며 버스트콜에서 탈출한 루피 일행을 보고 로빈에게 몰래 찾아왔는데요. 아오키지는 과거 오하라 섬에서 탈주한 해군 중장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하그왈 디 사우로를 얼려버리고 어린 로빈을 몰래 탈출시켜주었습니다. 로빈 외 모든 고고학자가 전멸하는 데는 세계정부와 민간인이 탄배까지 폭파시킨 사카즈키의 업적도 있었는데요. 아오키지는 거프와의 인연 때문인지 오하라와 역사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애니에스 로비를 박살내버린 루피 일행을 해군으로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따라 しっかり 生きてみせろ. 오하라와 마다 홀혼자이네. 그리고 로빈에게 제대로 살아보라 말하며 오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해군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던 아오키지는 스모커와 다른 해군들과도 친밀한 관계며 이를 토대로 센고쿠에게 다음 해군 원수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푸른꽁으로 불리던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성격과 엉뚱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오로성들조차 아오키지를 상대하는 걸 꺼려하였었는데요. 세계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정의가 폭주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으며 거프가 중장으로 머무는 것처럼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었으나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되려하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하라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배를 고민 없이 폭파시키며 정이라는 글자 아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카즈키의 내면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냉혈안으로 불리는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는 걸 막으려 한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펑크하자드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인 아오키지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가 열흘이 넘는 사투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펑크하자드는 섬의 날씨가 나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으며 이 싸움에서 아오키지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었고 사카즈키는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아오키지를 사카즈키가 살려주며 아오키지는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G5가 있는 곳에 칠무의 도플라밍고가 나타나며 이들을 폐왕색폐기와 실실열매 능력으로 압도를 하였는데요. 여기엔 G5의 우두머리이자 해군 중장으로 올라선 스모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플라밍고가 쳐들어오자 스모커는 씨알도 안 먹히는 뭉게뭉게 능력으로 도플라밍고를 상대하였는데요. 스마일 열매에 대해 알아버린 스모커를 도플라밍고가 반죽여버리며 마무리를 하려 할 때 해군에서 떠난 아오키지가 등장합니다. 소이츠사, 오레노 토모다치난다요.
엄청난 포수로 그 녀석은 내 친구라 말하고 도플라밍고의 공격에 바로 얼음얼음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해왕색팩이 사용자이자 칠무의 급에서도 탑클래스인 도플라밍고는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넌 뭐하는 놈이냐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도플라밍고는 무언가를 결단한 남자의 표정은 다르다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아오키즈는 해군을 떠나 혁명군 또는 해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결단을 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전 해군대장 제트와 싸움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오키즈는 목욕탕에서 제트에 대해 얘기해주며 현 해적 시대의 해답을 루피에게 알려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해군대장이었던 제트가 민간인이 다치는 걸 신경 쓰지 않으며 폭주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패배해버린 제트를 위해 죽을 무대를 만들어주며 아오키즈는 떠나갔으며 빛빛 열매 능력자인 키자루가 제트를 상대하며 극장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오키즈가 방황하는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오키즈는 한 해적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세계 한 섬에서 검은 수염의 간부들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은 이런 짓이 가능한 건 그 녀석뿐이라며 아오키즈를 찾아갑니다. 이제 해군이 아니어서 그런지 예상외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아오키즈는 잘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오키즈는 사카즈키와 싸운 상황을 설명해주며 자신의 아장난 다리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고대 포네그리프와 부리상처인 남자에 대해 아오키즈는 처음 듣게 되는데요. 뜬금없이 그건 나인가 말하고 벙찌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라피트는 검은 수염에게 얼음얼음 열매 능력을 빼앗는 게 어떠냐고 귓속말을 하나 아오키즈는 이것을 눈치채는데요. 검은 수염의 적단 정도는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쳐죽여준다 하자 검은 수염은 사과를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오키즈를 동료로 들어오라 제안합니다. 너의 정예 때문에 해군에서 쫓겨나지 않았냐는 티치의 말에 아오키즈는 처음엔 개소리 말라며 거절을 하였는데요. 티치는 넌 해적을 착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만 일치한다면 누구든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아오키즈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뜬금없는 검은 수염의 제안과 함께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된 아오키즈는 자신도 원피스를 찾는 게 목적인 것인지 사황 빅맘이 자리를 비운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빅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들 중 하나인 샬롯 푸딩을 납치해 성공합니다. 푸딩을 납치한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 본거지라 볼 수 있는 하치노스 섬에 있었는데요. 하치노스 섬에서는 티치가 여인 섬에서 납치한 코비의 모습이 보이며 코비는 크로스 길드가 걸어놓은 현상금 때문에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와 새로운 열매를 먹은 피사로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섬섬 열매를 먹은 피사로, 벌컥벌컥 열매를 먹은 바스코샷도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치노스 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티치는 코비의 목숨을 걸고 교섭을 하려 하였으나 코비가 소드라는 얘기에 아오키즈는 해군인 걸 포기한 해군들이 소드라며 교섭은 불가능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가 쫓기는 곳에 소드 멤버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거프의 배가 하늘에서 날아오며 거프는 너희는 해군이 미래를 납치했다 말하고 갤럭시 임팩트 기술을 보여줍니다. 초토화가 된 곳에 내려온 거프는 자신도 늙었다 말하고 소드 대원들은 코비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프 앞에 아오키즈가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지원 지부에서는 군함을 샌드백처럼 두드린 자국을 보며 해군 영웅들의 강함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거프와 아오키즈가 훈련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아직 아오키즈가 패기를 제대로 다루기 전 아오키즈는 전설 거프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였었는데요. 자신의 자유를 뺏지 말라며 꺼지라고 거프는 말하지만 결국 거프는 아오키즈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두들기던 두 사람은 하치노스 섬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프는 파문이라 얘기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아오키즈에게 말하나 아오키즈는 태평한 소리하지 말라 하고 아이스볼을 날려버립니다. 거프는 얼음을 깨버리며 현재를 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아오키즈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하고 땅속으로 내던지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해적들과 소수의 해군 소드 인원들이 싸우며 목적을 이룬 거프는 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영웅 코스프레에 빠진 코비가 함정에 걸리며 거프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게 되는데요. 경상이라는 거프와 아오키즈는 더블 넉다운이 된 뒤 다시 마주하고 거프를 제외한 소드 인원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다굴 공격의 거프는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며 누운 채 얼어붙고 맙니다.
사실 아오키즈와 1대1 싸움이었다면 거푸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숫자에서부터 밀리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아오키즈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거푸가 망설이는 자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훗날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버리고 다른 세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적왕 골드로저의 견습생이었으며 현재 사황 중에서도 탑급으로 불리는 샹크스는 최근 해군대장 로쿠규를 패왕색 폐기만으로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나니 고와이카 신지다이가.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라 볼 수 있는 벤베크만에게 이제 슬슬 원피스를 찾으러 가보자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로저 해적단 시절 버기와 같이 생활을 하였으며 당시에 있던 괴물급 인물들을 모두 경험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는 물론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 그리고 그 외 록스디지백 같은 전설급의 해적단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데요.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에서 아기 때부터 지내었으며 갑벨리에서 보물상자에 있던 샹크스를 발견하였고 로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밀짚모자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로저가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벨리에서 발견된 샹크스는 록스디지백의 아들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사황이 된 현재 샹크스의 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 샹크스는 동료를 위해서라면 대군의 해적들과 싸우는 로저를 보고 달아나기를 바라며 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없으며 현재 사황 중 제일 원피스에 가까운 사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는 실제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기가 열병이나 아프게 되자 버기를 간호하기로 하며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라프텔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로저가 돌아오자 샹크스는 로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인지 모르나 샹크스는 로저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되며 버기에게 함께 해적을 하자 하지만 버기는 당장 원피스를 찾으러 가지 않겠다는 샹크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샹크스는 로저가 전해준 밀짚모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를 만들며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듭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세계를 돌던 샹크스는 현 최강의 거무이자 질무애인 미호크와 박빙으로 싸우며 당시 흰수염 해적단이었던 티치에게 왼쪽 눈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던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지 고무고무 열매를 운반 중이던 후주후에게 열매를 빼앗았는데요. 이 무렵 샹크스의 현상금은 10억 4천만 벨이었으며 이 당시 패왕색으로 상대의 미래를 볼 수 없게 견문사례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있는 후샤 마을에 방문하며 루피와 인연을 키워왔는데요. 원피스 극장판 레드의 스토리처럼 우타를 여기서 잃게 되며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의 산적왕 히그마와 조우를 하게 되며 술병으로 처맞지만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가 빠기쳐 히그마에게 덤볐으며 여기서 루피를 구하려다 샹크스는 바다의 주인인 꽁치에게 발을 잃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해적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던 샹크스가 이스트블루 꽁치에게 팔을 잃으며 이게 뭔 상황이냐는 의견들도 나왔었는데요. 팔을 잃은 샹크스는 루피에게 너의 목숨값으론 싸다 얘기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로저에게 건네받은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루피에게 모자를 전달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까지 먹게 된 걸 보면 샹크스는 어느 정도 원피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루피에게 나중에 꼭 밀짚모자를 돌려주러 오라 말하고 샹크스는 레일리에게도 로저와 똑같이 말하는 꼬맹이가 있다며 루피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로저의 뒤를 이어 원피스를 찾을 자가 루피인 것인지 레일리는 루피를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며 아직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루피를 훈련시켜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패기의 달인급인 레일리가 견문색부터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패왕색 패기까지 기초를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루피는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루키에서 2년 만에 사황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를 기다리는 샹크스도 과거 자신의 선장 로저와 라이벌인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황으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루피의 얘기를 들었던 미호크는 루피의 현상 수배서를 보며 샹크스를 찾아갔는데요. 샹크스는 나와 결판이라도 내려고 왔냐고 폼을 잡으나 루피의 수배서를 보더니 이후 원래 성격대로 술잔을 나누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샹크스는 흰 수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에이스가 쫓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과거 자신은 절대 방심하지 않았으며 티치와 싸움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에이스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를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흰 수염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것을 느꼈던 샹크스의 제안을 흰 수염이 거절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패왕새끼리의 충돌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칼이 닿지 않았지만 하늘이 갈라지며 엄청난 충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는 결국 어둠어둠 열매를 얻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해군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를 넘겨주며 티치는 칠무해로 올라가게 됩니다. 칠무해 이후 자신의 계획대로 티치는 임펠다운을 찾아가며 또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에이스 처형식의 정상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를 구하는데 성공하나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간 에이스는 루피를 구하다 죽어버리고 흰 수염도 죽게 되었는데요. 개막장인 이 상황에 코비가 만들어낸 짧은 순간이 생기며 샹크스가 사카즈키의 공격을 막아서고 정상결전을 종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버기에게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벤베크만이 해군대장 키자루를 노리자 양팔을 들며 쫄아버리고 샹크스를 본 센고쿠는 너라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신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샹크스에게 막말하는 버기도 칠무해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외 샹크스는 오로송과의 단독 만남을 갖기도 하며 여기서 오로송도 레벨리 중이지만 샹크스가 특별해서인지 자네라서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샹크스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로 생각되네요. 전상전쟁이 끝난 후 샹크스는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키드는 카이도우에게 잡혀있을 당시 이 파른 빨간머리 해적단과 전쟁에서 잃었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쫓겨난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서인지 키드는 같은 최악의 세대인 아프와 바질 호킨스와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카이도우에게 잡히는 꼴이 되었는데요. 루피와 로우와 함께 카이도우를 처부순 키드는 다시 한번 샹크스에게 최근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길러는 저번에 우리는 샹크스의 얼굴도 못 보고 패배하였다고 걱정을 하였으나 키드는 빅맘을 처부순 후라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인족 엘바프 섬에 있는 샹크스에게 다가온 키드를 보며 샹크스는 두 거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 두 거인은 과거 리틀가든에 있던 도리와 브록이었으며 샹크스는 키드에게 정말 나와 싸울 건지 포네기르프를 넘기고 꺼질지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 들을 일이 없는 키드는 바로 자신의 최고 기술을 준비하는데요. 럭키 루가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샹크스는 현재 키드는 30억 베리의 엄청난 성장세를 가진 루키라며 직접 나서고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게 됩니다. 키드의 기술에 큰 피해를 보는 미래를 보자 샹크스는 바로 카무사리라는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이 공격 한 번에 키드는 정신을 잃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포네그리프를 건네받고 도기와 브로기는 과거 리틀가든에서 보여주었던 기술을 키드의 적단에게 날려버리는데요. 키드의 적단의 배가 박살이 나며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사왕 그룹의 한 명인 키드가 일격에 패배하며 샹크스는 사왕도 급이 있는 걸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키드를 만나기 전 샹크스는 루피가 걱정돼서인지 와노쿤이 섬 인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루피 로우 키드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과 함께 두 사왕을 물리친 뒤 연애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청객이 한 명 다가오며 사카즈키는 이 남자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였는데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는 이 남자는 새로 들어온 해군대장 로쿠규였으며 숙수펼매 능력으로 초반부터 굉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사 상태였긴 하지만 사왕 카이도우의 대간판 킹과 퀸을 마주하자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루나리아족 킹을 날려버리며 살이 오른 퀸은 숲수펠매 능력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며 삐쩍골게 만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와 모모노스케와 만나게 된 로쿠규는 또 한 번 숲수펠매 능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와노쿤이 인근에 와있던 샹크스는 여기서 엄청난 패기를 날려버리며 로쿠규를 압박하였습니다. 직접 섬에 오르지도 않고 장거리에서 패기만으로 로쿠규를 쫓아내버리며 또 한 번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해군 대장을 만나기도 전에 쫓아버릴 패기를 보여주며 최근 어떤 이도인지 원피스를 찾으러 갈 생각을 하는 샹크스는 루피를 도와 역사의 비밀을 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레오 나레다도 못해요. 초기 질모에로서 크로코다일경으로 불리며 영웅의 위치로 등장한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왕이었는데요. 알라바스타 왕국을 근거지로 두며 세계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온 인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이상국가 건설을 꿈꾸며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자신의 유토피아와 군지 국가다. 원피스 초기 등장하여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어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루피와 같이 루키로 불리던 젊은 시절 크로코다일은 이미 온바다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며 골드로저의 죽음을 현 칠무에 오른 인물들과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과거 8,100만 베리의 현상금으로 당시 장군으로 불리던 더글라스 블릭과도 싸움이 가능하였고 혁명군 군대장인 이완 코프와 숨겨진 악연이 있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완 코프. 오시사시부리다 왔네. 크로코보이. 8,100만 베리의 현상금으로 왕하 칠무의 자리에 올랐으며 로저가 사망 후 당시 최강으로 볼 수 있던 흰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개털린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자신의 이상국가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려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인지 해적 소탕을 진행하며 크로코다일경이라 불리고 고대병기를 얻기 위해 알라바스타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알라바스타에서 비밀 조직은 바로크 워크스를 만들어내며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니코로빈과 함께 알라바스타를 가뭄을 들게 만들고 사실상 지배하며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가뭄으로 알라바스타 왕국을 뒤집어 놓으며 결국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크로코다일의 행동으로 네펠타리 왕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마테이로 코브라. 이를 막기 위해 이가람과 비비가 움직이게 되었으며 배후에 크로코다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비와 이가람이 바로크 워크스의 자미프 루피 일행과 만나게 되었으며 비비는 루피와 함께 크로코다일을 날려버리기 위해 알라바스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모에이자 흰수염과도 산전수전 다 겪은 크로코다일은 루피가 겁대가리 없이 덤벼오자 자연계 모래모래 열매 능력과 함께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죽는 게 맞는 상황에 로빈이 루피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가져와 덤벼는 루피는 크로코다일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한 번 수분을 모두 빼앗겨버리며 아 칠무에는 개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마타 오마에노 마게다타나. 하지만 역시 주인 공법으로 또 한 번 살아난 루피와 이번엔 포네그리프가 있는 신전지하 공간에서 다시 싸우게 되었고 크로코다일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과거 어떠한 배신을 당했던 것인지 니코로빈의 배신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며 자신은 처음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요. 여유 있게 미소를 보이며 이런 건 예측을 했다는 듯 니코로빈의 가슴에 빵꾸를 내버리고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소가라 딸의 히토리 신용사인의 가라사. 모래모래 열매 능력으로 몸을 모래로 바꿀 수 있으며 참격이나 포격 등 전혀 통하지 않게 만드는데요. 모래를 활용한 다양한 능력으로 자신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잘 다듬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래모래 열매는 잡는 것에 수분을 모두 빨아들이기도 하며 모래폭풍 등 엄청난 장점이 있는 열매였는데요. 이런 모래모래 열매를 가지고 사막에 있던 크로코다일이 바다도 아닌 사막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건 너무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은 크로코다일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뒤 더욱 증폭되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다시 만난 루피와 함께 크로코다일은 임펠다운 타로구리에 난동을 피우며 모래모래 열매 능력의 강함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この右手は 乾きを 与える. 돼지건 암석이건 손을 가져다 대면 메말라버린 모래로 만들어버리며 사실상 임펠다운 탈옥도 혼자서 가능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른손을 가져다 대면 어떠한 것이든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며 과거 루피와 싸움에서도 오른손으로 모래모래 열매의 약점인 물을 흡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임펠다운 탈옥에서는 이완 코프가 이 녀석은 큰 전력이 될 거라 말하며 동행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과거 이완 코프에게 잡힌 약점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마 코코데 바라시테모 이노요 마나타노 가코. 이 장면을 토대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크로커다일은 여자였으며 이완 코프를 통해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는 추측들부터 여러 개쌉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골드로저 처형식에서도 다른 칠무애들은 모두 얼굴이 공개되었지만 크로커다일만 뒤통수로 나와 이 당시 크로커다일이 여자였을 거라는 추측들입니다. 이완 코프에게 약점을 잡혀 동행하게 된 크로커다일과 에이스와 친분이 있는 징베까지 압세하여 이완 코프와 루피와 거대한 무리의 현상범들이 함께 탈옥하여 정상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스케님 기타사! 흰 수염에 목을 노리고 급습을 하고 도플라밍고나 미호크와 대립을 하는 등 이놈이 3천만 베리 루키한테 처발린 놈이 맞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사실상 최정상급 사카즈키까지 모래폭풍으로 날려버리며 엄청난 활약들을 하였습니다.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키라며 해군과 대립에서 또 한 번 인지도가 급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크로커다일!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이 종료되자 다즈보네즈와 함께 신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다즈보네즈와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던 크로커다일은 최종장에서 제대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보다도 초기 루키에게 개털리게 한 건 미안하였는지 새로운 사왕그룹인 크로스길드로 크로커다일을 넣어버렸습니다. 칠무의 당시 현상금 이후 공개가 되지 않았던 현상금이 공개가 되며 메인 사황 버기와 세계 최강 거모 미호크와 함께 크로스길드로 급덕상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친분이 있었던 것인지 칠무의 세라핌 등장과 함께 칠무의 제도가 없어지며 나가리 된 미호크에게 따로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모두 배신의 상처가 있는 것인지 우린 통하는 것이 있지 않냐 말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미호크에게 오라 하였는데요. 悪くねえ 話だろう. お前は昔海兵狩りと呼ばれた男。 미호크도 나쁠 건 없었는지 크로커다일과 힘을 합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빌려준 광대버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칠무에에 올랐지만 철폐가 되며 위기에 처한 버기는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로커다일은 해군 중장들이 타고 있던 배들을 하나씩 침몰시키며 버기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버기는 세력 하나만큼은 거대한 버기 딜리버리를 크로커다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말하며 거대한 조직인 크로스길드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막대한 군사력을 원하던 크로커다일에게는 메리트 있는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칠무에 경험이 있던 3명의 인물과 버기 딜리버리의 현상범들로 새로운 사왕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마카레타 비랑아 코레카. 여기서 공개된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였으며 표면상은 버기가 사왕으로 올라섰지만 진짜 창시자이며 실질적인 리더는 크로커다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돌아버린 버기가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자극하기도 하였는데요. 너희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냐며 이놈들이 그래도 해적이냐는 망언을 질러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메라 소리대로 가져가! 그리고 크로스길드 부하들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고 전보벌레를 때렸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상황의 버기를 제거하기도 애매하고 원피스를 찾자니 사왕그룹들과 맞다이를 해야 하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초기 전투력 논란부터 과거 행적이 하나씩 공개가 되자 여러 추측들이 많은 인물인데요. 원피스 극장판에서 등장한 과거 로저의 적단의 전 선원인 더글라스 블릭과도 맞다이가 가능하였으며 무승부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해적왕의 부선장 레일리와도 비견되는 강자였다고 평가되었는데요. 극장판에서 블릿의 행적을 보면 최악의 세대를 혼자 압도하였고 해군대장이 포함된 버스트콜과 맞다이가 가능하였으며 칠무해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야츠 히토리오 토라이를 타베니 바스타 공으로 확실해지다. 뭐 이 정도면 해적왕도 가능할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블릿과 싸울 수 있었다던 크로커다일이 얼마나 너프가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등장 시 당연히 폐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정상전쟁 이후에도 크로커다일이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싸움 장면과 폐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떡상각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자연계열매 능력과 과거 엄청난 강함을 가진 점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같이 지략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크로커다일은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바로크 워크스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움직였으며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바로 미호크를 포섭하는 등 사황과 싸우지 않고도 단숨에 사황의 일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버기가 니들이 그러고도 해적이냐는 소리의 해적은 비즈니스라 말하며 다음 생각은 하고 짓거리는 거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저크와 비즈니스라도! 초기 루피에게 개털리며 많은 논란이 있던 크로커다일이지만 현재 자신에게 걸맞는 위치를 되찾으며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너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최종장에서 사왕 그룹으로 올라간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르호도. 코코데 코로스토시요.